강원도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저도 드셔는 보셨어요? 네, 사 먹어봤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만들기도 어렵고 복잡한 음식이다라고 해서 거의 많이 사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징어 순대를 만들 건데 네. 오징어 손질 기억나나요? 아, 네, 제가 손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속재료는 자, 오징어 손질할 동안 속을 만들 건데요. 속은 다 다져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징어 다리랑 콩나물은 데쳐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리는 찌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안 익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은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재료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순대가 떨어지게 돼요. 서로 붙질 않고. 그래서 수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넣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기를 빼야 돼요. 오징어 순대 속은 어떻게 내야 된다고? 저 아예 생소한 요리라 수분이 없어요. 수분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수분이 없어야 돼요. 수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속이 붙질 않아. 껍질에. 되게 어렵네 이건. 아니야, 전혀 어렵죠. 이건 뭐예요? 저는 후창이라고. 그러니까 물기 뺄 때 여기다 받쳐가지고 빼서. 다른 거는 뭐 만약에 일반인들 집에서 쓴 다음에 어떤 걸 써야 돼요? 손으로 꾹 짜도 상관없어. 아, 이거 그냥 그 정도까지 하는 것보다. 아, 그치. 우리 또래 같은 경우는 집에 소창이 없을 수도 있어. 사. 한 500원이면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미는 거 같이 종을 반대로 잘 가보거든요. 미는 거 같이 이렇게 잘 으깨주면 돼요. 물러가면서. 그리고 소창에 받쳐서 이를 빼줘야죠. 이렇게 빼주면 돼. 이건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아니. 이게 처음 해본 거라 생각하고 있었네. 다지고 나서 한 번 더 짜도 되는데 이 정도 넣으세요. 네, 손 하나 더 넣고 네. 저기 청양고추 보이죠? 네네. 청양고추도 네. 다져서 집어넣어요. 가루, 계란을 넣어주고 네. 붙을 수 있어. 약간 좀 전처럼. 그냥 해서도 잘하면 붙을 수 있겠지. 근데 약간 안전하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찜을 하면은 네. 오징어 속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찜을 하면요? 안에 이제 머금고 있고 그치 섞이면서 또 열이 가해지니까 수분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구멍을 좀 줘야 돼. 나가라고? 그치 수분은 빠지면서 해야 이게 수축이 되면서 수분은 빠지고 그래야 좀 단단하게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손에까지 들어가라.
뭐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동물 그런 창자나 이런 속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요리들은 많아. 또 따져보면 몽골족이 전파를 했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 그래서 그 우즈벡족에 보면은 까즈라는 말고기 순대가 있어. 까즈 그런 거에서 이제 동물이 이제 막 천생으로 막 통화하는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전파가 됐을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해안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고기가 또 귀하고 해산물은 어쨌든 조금 그거보다는 많이 구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전 이런 게 좋아요. 형님을 하면서 역사를 알 수 있고. 역시. 근데 내가 기억이 탐났잖아. 역사 점수는 진짜 낮죠. 아, 역사 점수 낮아. 공부 안 좋아하신다. 공부 아니야. 잘했어. 굉장히 잘했지. 이거를 네. 그 바늘 꿰매듯이. 기대된당. 다 같이 오징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바로 썰어버리면은 다 분리가 돼. 그냥 이렇게? 아 그렇게 안 돼. 그냥 분리가 돼. 아 그냥 안 그렇게 나요. 그래서 조금 식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좀 식으면 그 뒤에 잘라주면은 속이 잘 붙어 있을 거. 오스네. 자, 그래서 오징어는 좀 식었어요. 식었습니다. 그러면 오 속으로 빌어줘야 돼. 뭔가 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느낌이 그래? 네, 기분도 그렇고. 진짜 터질까봐요? 와 따오고 있어, 따오고 있어. 아, 괜찮네. 너무 귀여운데. 속재료의 수분을 제거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약간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 순대 완성! 와, 고생하셨습니다.